오늘은 시편 7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9편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79편 말씀도 역시 아삽이 지은 시어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삽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79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할 때에 그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는 것은 그들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목자요 그들은 그 목자 안에 있는 양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읊조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삽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나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요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때에 이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들이 무너졌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무너졌느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리고 아삽이 지금 79편에 하는 말이 이방인들에게 부끄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부끄럼을 당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회복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내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방 나라의 권세가 들어와서 주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힐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돌무더기가 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전 맞죠?
고린도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주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전을 이방 나라의 권세가 와서 더럽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와 같이 더럽혀져 있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교회 또는 믿는 나, 우리 믿는 성도들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놓여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달아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에다 달아봐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여러분들 재판소에 가면 저울 그림이 딱 있어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뭐에? 법을 두고 달아보는 거예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달아본다는데 공의의 하나님의 그 법,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라는 걸 주셨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 앞에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어떤지를 다 달아봅니다. 이 달아보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벽에 손이 나와서 글을 쓴 것,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시죠? 메네 메네 대겔 우부아르신. 그 해석이 26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죠. 메네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메네라는 말로서 무게, 명사입니다. 무게, 뭔가를 잴 때 쓰는 그 무게를 말해요. 대겔, 이거는 달다. 무게를 달아보다 이런 거거든요.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 저울처럼 어디에 무게를 달아봐요? 하나님의 법 앞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보를 달아보시는데 우바르신이라고 말한 이것은 페레츠라는 단어예요. 페레츠, 페레츠 둘로 나뉘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달아보세요. 모든 사람을 달아보시고 둘로 나뉘는 것. 훗날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로 둘로 나뉘죠. 느부갓네살 신상도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팔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면 나뉘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생명과 사망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그것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나누신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보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겠느냐라는 거야. 세상의 노력이나 세상의 열심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빛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의로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섬겼기 때문에. 주로 섬기고 주님 앞에 항상 그 마음이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늘 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벌써 이미 그 안에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지키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10의 1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작은 근처의 11조도 드렸다고 할 만큼 푸성기조차도 10의 1을 드리는데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신은 버린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내 의과 나를 사랑하는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다면 하나님의 그 저울에서 기울어지게 되어지니까 어둠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저울에서 나뉘어지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나누시는 하나님 어느 쪽에 내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죄의 중함을 놓은 것과 내가 같아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아삽의 고백처럼 이방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컸고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같은 의미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유, 보이는 예루살렘,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행위를 다 달아보시는데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인가 예수님이 모든 것에 그 저울의 재판자가 되어주시고 있는가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주여 나의 재판자여 그분 앞에 아무것도 감춰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주님 앞에 늘 벌거벗은 자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고자 구하고 찾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익한 말을 주저없이 하고 죄악을 주저없이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도 외모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저울에 다시는 분이신 것,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놓여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내가 교만에 있느냐 아니면 겸손에 있느냐, 항상 주님을 구하는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행하고 있는 자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저울에 달아봅니다.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느냐, 열왕기하를 보면 21장 11절에 유다왕 므낫세가 아주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아모리 족속, 그 원래 가나안 족속을 아모리 족속으로 표현하죠.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두었다가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그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내어쫓고 거기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악이, 이 므낫세의 죄악이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도 더욱 심한 악함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로 범죄케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을 왜 제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그들의 세운 게 아니라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하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행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자, 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악을 제거하고 이 더러운 것을 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피뿌림을 아주 경홀히 여겨서 가치 없이 버린 것, 이런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뿌림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 피를 덧입는 자가 되어야 하죠.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정말 회개한 심령이 되어야 피를 덧입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야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나라를 다시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운 우리 심령이 다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하는 행위보다 더 악하게 행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유다가 범죄를 했어요. 열왕기하 21장 13절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그 아합의 집의 다림줄을 재봤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재보고 아합의 집도 재보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라고 말하세요. 완전히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자부심을 가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엎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의 예루살렘을 엎어버린 사건이에요.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엎어버린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떤 내 의를 의지한다면, 아니면 내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를 할 수 있으며, 알고 있으면 얼마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얼마나 잘 섬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받지 않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은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마침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이며,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심으로써 시작이 되셨고 세상을 심판하며 마지막으로 불살라 버리시기 때문에 그것도 마지막인데, 또 새로운 예루살렘을 지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 그가 시작이고, 또 그것을 심판하신 분도,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마치신 분도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름을 받은 것도 예수님 안에서 부름 받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속 있을 때 나의 마침이 예수님과 함께 마침을 이루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예루살렘은 엎어버리셨어요. 그 엎어버린 예루살렘, 그것을 연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엎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보이는 교회를 엎어버리신 거예요. 보이는 교회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되어져야지만,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치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회가 되어지고, 그 안에는 오직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백성, 그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내가 엎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어서 결국은 이 성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진노를 일으켰다고 열왕기하 2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았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시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은 거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실 때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겠는가? 생명이 있는 의로 기울겠는가? 아니면 사망이 있는 죄로 기울겠는가? 주님의 저울에 내가 매 순간 달아지고 하나님의 줄에 내가 매 순간 재어지고 있어서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의로운 자가 되어 진자로 매일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 심령을 매일같이 살펴보시는 분이신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다림줄에 재어볼 때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먹게끔 했어요. 지금은 공중의 새가 누구예요? 악한 영들. 밭의 비유를 할 때에도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마음판에 온전히 뿌려졌다면 그렇게 공중의 악한 영이 그걸 뺏어갈 수가 없는데,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의 성도들의 육체가 땅의 짐승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교회인 성도들이 어떻게 땅의 짐승에게 주었냐 이거. 땅의 짐승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계시록에 두 짐승이 올라오는 걸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 영이 운행하고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넘어가요? 주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십자가 복음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배워서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배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다 피를 흘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장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여기 저기 널프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수히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죽이고 죽음에 넘기우고 그리고 그들을 무너지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넘어가고 있어요? 음녀에게. 이 음녀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이 땅에 뿌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4절에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그 피가 그 성 중에서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성,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그곳에 그 피가 보여서 영혼들을 죽이고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삽의 말처럼 이스라엘이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 결국은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이 이렇게 비참해지게끔 목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삽은 주님께 애통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정말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를 관같이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울에 달아서 악을 행할 때 그것을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감사한 건 뭐예요? 회개만 한다면, 돌이켜 회개만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우리 목전에 왜 주었느냐? 열심히 회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서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온전한 믿음 안에 서라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노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엎어버리는 사건을 이루신 것은 다시 세우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끌려갔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도 그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와 같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안에서 그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에 보이지 아니하나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모리 족속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그 나라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이 죄악을 다 어둠을 내어쫓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빛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통하지 마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아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부르짖음이에요. 무엇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울타리에 들어간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장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무리의 양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회복시키소서. 나를 다시 세우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세우소서.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야곱이 삼킴을 받았어요. 7절 말씀을 보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 조상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바벨론에 끌려간 그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져서 이제 예루살렘을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아삽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기억했다면 우리는 이러지가 못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사다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민수기 14장 18절에 말하거든요. 아버지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3사대에 갚은다 그래서 이 죄악은요 대를 따라 내려와요. 여러분 가계의 저주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건 이단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저주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3사대를 내려와요.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어디서 끊어내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못 박아 지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조상의 뭐 이씨면 이씨 김씨면 김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끊어지고 나는 예수 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의 씨는 끊어지고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점 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적인 것은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새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이 조상의 저주에서부터 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지어다 한다고 그냥 끊어지나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버지가 누구냐 주가 누구냐 이게 확실해져야 끊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예수고 나의 주가 예수여야지 이전에 마귀에게 속해서 육체의 아버지의 주인은 마귀인데 그 소속에서 분리되어져 나와야 끊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확실히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내 아버지와 확실히 예수님이 내 주가 되어져서 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심령으로서 새 영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정말 되어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내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육체의 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여 진실로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예수님의 피로 사는 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구하셔야 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올라오는 육체의 속성, 죄의 속성, 내 성품의 속성 다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나는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기억지 말라고 이 아삽이 말한 기도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내 죄의 속성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이가 기도하였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
구원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 이름,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영화로운 일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요. 그 영화로운 일을 내가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하고 전하도록 내 죄를 사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살아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인 거잖아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조건 예수님 주여한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돼서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그 분을 부르신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돼서 그 이름을 부르신다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느냐, 10절에 이가 애통해서 토하고 있어요. 어찌하여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과 똑같으며 어찌하여 그들보다 위대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 되심을 나타낸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강등시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나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으나, 제사와 예물도 온전히 구원할 수 없고,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십자가, 이것만이 내가 믿는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주의 종들이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아삽이 10절 끝부분에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하여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한 것처럼 주님이 반드시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 피를 흘린 자들이 신원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계시록 18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인하여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원수 갚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성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를 만약에 괴롭히고 피를 흘리게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 억울해도 예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다 맡기시고 주님이 해결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럴 때 나는 평강이 있으니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라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길 때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 앞에 그가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갇힌 자의 탄식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죽이르기로 정해진 자도 주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 그들을 살리시고 보전하여 주시고, 이웃이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을 그들에게 7배나 갚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에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4절에 말하거든요. 그 성도의 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원하여 주기를 기도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 이것이 기도가 돼서 주님의 그 금향단에 가서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금향단에 기도가 쌓이면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5절에 창로에다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은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쏟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이 아삽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끝에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그 권능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모든 순간에 비록 그것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간다면 주여 감사하나이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그 영광을 대대에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무너졌어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엎으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나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내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그 이름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삽의 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켜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구나. 그분은 늘 그분의 저울에 달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그 심판의 줄로 우리를 재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측량하시는구나. 근데 그 측량의 저울에서 나는 어디에 기울어질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를 심판하시고 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면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주의 백성이요 목장의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며 나는 저희를 아느니라. 주님만을 따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원수 갚는 걸 주께 맡기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요동하는 일이 있어요. 영혼들을 무너뜨리도록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아는 자가 되셔서 그 십자가의 길만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가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대대의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을 벗으세요. 무거운 거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두려운 말씀이지만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니 내가 돌이켜 회개하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 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신 것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의 선과 악을 보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 모든 것이 저울에 달아지고 하나님의 재인줄에 우리의 믿음이 재어지고 아버지께서 측량하시는 그 측량줄에 우리가 재어져서 주 저울 앞에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엎드려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에 대한 것, 육신에 대한 것을 다 못 받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조상에서부터 내려 모든 저주를 다 주님 끊어주시고 부모에로부터 물려받은 고집과 아집과 육체의 성품도 다 못 박아지게 하시고 깨뜨려지게 하시고 뭔가 내가 의롭다 하고 높아져 있는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옵시고 내가 세상에서 배워서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높아져 있는 것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옵시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못 박아지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가질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만 나는 부족한 죄인일 뿐이고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지만 예수님 안에서만 산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말하고 행하고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이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사람에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시고 사람에게 기대도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을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마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루어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성령님으로 오직 성령님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서 거룩하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의 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주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높이고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일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조롱을 받고 더럽혀진 교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고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춰질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선악간에 드러나니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저주들이 다 끊어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피로 나음을 입은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로서 그 의 안에 살고 그 피단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고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루어서 성령이 이끄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지라. 아버지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대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고 예수님의 것으로서 행하며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전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내시고 우리는 대대에 그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삽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